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유로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68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2일 이제 오전 10시 38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 유로스가 연일 계속 하락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가 이제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바닥권인 거든요. 사실 거의 바닥권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까지 좀 오늘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아, 이게 좀 많이 떨어지나, 이제 완전 하락 추세 흐름으로 가나 하는데, 갑자기 다시 좀 반등 딛고 다시 3%까지 좀 올라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일단은 올라가려면은 빨리 일단 유상증자 부분이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난 호재로 주가가 갑자기 확 오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자공시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전자공시에 어떤 뭐 이슈가 크게 없어요. 전자공시에는 아직까지 이슈가 크게 없고, 우리는 일단 종목 분석을 가서 재무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순이익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현재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9년 전년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은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액은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그 부분이 진짜 많이 좀 걱정입니다. 매출액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흑자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요번에 될지 안 될지는, 왜냐면 이제 시총도 거의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요. 퍼수치 같은 경우도 사실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치는 일단은 좋진 않다.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 흐르고 있고, 부채 비율,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좀 감소되긴 했으나, 부채 비율이 더 늘었죠. 부채 비율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좀 끌어다가 좀 메꾸는 식으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중국 투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납입 지연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월초에 이렇게 올리지를 말든가, 사실 올리지 말든가, 뭐 어쨌든 간에 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가 그냥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다가 올리든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면 사실 물리는 건 개인 투자자들만 다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뉴로스라는 종목이 어쨌든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요. 앞으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 이 유상증자를 받았을 때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좀 이슈가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바닥권에서 자리를 지금 잡아주고 횡보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부분 이제 저항선을 한번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좀 안전선이다. 한 4,400원에 4,500원 선 정도는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서 유로스가 뭐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과 이제 수주를 크게 맺거나, 뭐 그런 이슈가 좀 나와야지 주가가 좀 반등을 보일 텐데, 지금 다른 건 필요 없다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자리를, 하방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EM코리아 같은 수소 관련 주죠. 이 수소 관련 주인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이 종목도 사실 이슈가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세력들이 지지는 해주고 있죠. 세력들이 지지해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뭔가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기대감도 있고, 상승 모멘텀이 아직
뭐 크게 작용은 안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치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뉴로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규 접근 같은 거는 진행을 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웨인이 지속적인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관계도 단타 물량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은 이런 식으로 좀 그 기관계가 들어오는 좀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래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 아래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지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텐데 만약에 더 하락 흐름으로 떨어진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뉴로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클릭하시면 돼요. 이 부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여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이제 19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나가고요. 19일 금요일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전 3승 뭐 그러면 세 종목이 항상 추천이 나가요. 9시에 한 종목, 9시 1분에 한 종목, 9시 2분에 한 종목 소장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고 만약에 두 종목 뭐 상승됐고 한 종목 보유 이러면은 이전 1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나간 거는 3전 3승 세 종목이 다 올라갔다는 소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 지수 미국 증시 관련해서 이렇게 표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증시를 덮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원익큐브 뭐 이런 식으로 매수가가 나옵니다. 2분, 3분 이런 식으로 매수가가 나오고 밑에 이런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봐드리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추천가 매수 대비 17.63%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게 왜 올라갔는지도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한번씩 검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런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원익큐브, STO, 제일제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소장님께서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해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겠다. 그리고 밑으로 쭉 또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 초반 증시 항상 9시 25분에서 반 사이에 장 증시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다른 타사에 많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무료 종목 같이 좀 따라서 공부하면서 같이 좀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방송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좀 수익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